우린 사진 찍는 거 참 좋아했다. 걔는 또 사진 되게 이쁘게 찍을 줄 알았어. 그런 그녀의 모습을 항상 사진으로 남겼지. 도라! 취했네. 외장하드를 정리하다 폴더 하나를 발견했다. 아무렇지도 않았고 그냥 추억거리라고 생각했던 사진들, 그저 까맣게 잊고 지냈었다. 얘랑은 도대체 왜 친해졌지? 여긴 어디지? 뭐야 이게? 유진이, 나는 1년 전 그녀와 헤어졌다. 그녀는 내가 사진 찍는 걸 싫어했다. 그 순간의 감정을 느끼라고 구박을 하곤 했었는데. 과 CC인 우리의 데이트 장소는 대부분 학교였다. 통학이었던 그녀는 매일 버스를 타고 집에 갔다. 당시 너무 바빠서 자주 못 데려다 줬는데 지금에서야 너무 후회된다. 냉면, 오이가 싫어서 빼달라고 투정 부리던 게 아이 같고 귀여웠다. 한겨울에 꼭 붙어서 한 입씩 베어물던 어묵의 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이다. 나는 올라가고 그녀는 내려오는 그 교차점에서 난 첫눈에 그녀에게 반했었고 용기를 내어 번호를 물어봤다. 그녀는 정말 예뻤었다. 그녀가 웃으며 가져온 자물쇠, 소원 하나씩을 빌어 잠그자고 말했었다. 그녀는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 빌었어. 서툴고 아기 같은 모습에 반했다. 시간이 흘러 서툴고 아이 같은 모습이 싫었다. 또다시 시간은 흘렀고 서툴고 아이 같은 모습이 그립다. 그녀가 그립다. 유진아! 유진아 안녕.